진짜 부럽다. 너도 할 수 있어. 회사는 어때? 너도 와볼래? 모르겠는데. 아,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부자를 선택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커리어 쌓아서 이직을 할 것 같아. 자괴감이 들어도 전자가 맞는 것 같아. 나는 한타 치는데 2초 걸리는 컴퓨터로 코딩하기. 이 질문을 보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막상 아니야? 그래도 코딩을 할 마음이 있으면 한타 치는데 2초 걸리는 컴퓨터로 코딩하기. 근데 키보드가 걱정돼.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원래 꿈은 이제 제빵사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IT도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사피에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상당히 많은 개발자를 만난 거라고. 그래픽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개발자분들이 그럼 너 개발자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1년 6개월을 알바를 했다라는 걸 썼었거든. 학업을 하면서 알바를 끝까지 병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나는 사피 1년을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할 자신이 있다 라고 좀 어필을 했었어. 한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뭘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찾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냥 솔직함이 무기였던 것 같아. 이게 진짜 맞는 게 사실 대학 졸업하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부족하잖아. 내가 역사교과 나왔고 나 코딩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이거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의 2년, 3년 뒤 가능성을 보시고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 전공자들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똑같아. 비전공자나 나는 전공자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관점 자체가 좀 다를 때가 있었어. 그리고 다른 분야의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필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컴퓨터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 통계, 아니면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전공자들이라서 생각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 비전공자들만 볼 수 있는 지점. 내가 국문과라 그런지 내가 오탈자는 기가 막히게 쳤거든.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적은 없어. 나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 월세도 좀 보태 쓰고 전자도구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썼어? 나는 일단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다 샀어. 땀나 갑자기. 코딩을 아예 몰랐으니까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취업 준비 도와주시는 컨설턴트님, 교육 프로님, 교수님들 그리고 옆에 친구들까지 그게 모든 게 환경이잖아. 밤낮 없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새벽에도 전화 왔는데 나쁜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1학기부터 계속 쭉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수업이 다시 보기가 제공이 돼.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듣다가 좀 못 따라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 다른 반들의 수업까지도 다시 보기 영상을 볼 수가 있어. 사피는 사실 매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 저번 주 힘들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더 힘들어. 왜냐면 저번 주에 피로가 밀려와가지고 친구들이 너 혹시 대학원생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 실제로도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는데 엄청 꽈탑을 노리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조금 자신감도 생겼고 IT 신문을 읽으면 나는 이거 좀 옛날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는 된 것 같아. 사피 끝나고 얼마 만에 취업했어? 내가 8월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았으니까
8개월 만이지? 엄청 지원서를 많이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서류부터 탈락하는 쓴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하윤의 컨설턴트님이라고 정말 상담을 엄청 많이 받았어. 자소서 첨삭, 뭐 면접 준비, 물론 뭐 기술적인 것도 많이 다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엔 거의 약간 정신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희정 씨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누가 되냐. 취업 됐었을 때도 정말 진심으로 많이 기뻐해 주셨고 나중에 우셨다고 해서 나도 놀랬어. 나는 전화할 때는 우셨는지 몰랐는데 나만 울고 있었는지 안. 아유, 축하하네요. 사피가 끝나고 취업한 게 아니라 1학기가 끝나고 취업 박람회가 있잖아. 거기에서 나는 면접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취업 상담이라는 그렇지, 상담이 있었지.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 상담으로 간 거였어? 상담으로 가고 싶었지. 근데 거기서 취업이 됐다고? 나는 인공지능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이제 카카오 API를 사용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인사 담당자님이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보셔가지고 이제 면접 기회까지 주시고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지. IT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들이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1학기 교육 과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난 특히 인문학 전공자들 되게 추천하고 싶어. 실용적인 학문과 이걸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는 영역들인데 좀 더 이렇게 보면 진짜 계속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나는 말했지만 국어 국문학과고 코딩의 코자 아니 키읔도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먼저 공부한 비전공자들이 그 길을 잘 닦아놨더라고. 절대 겁먹지 말고 나도 됐으니까 도전했으면 좋겠어. 수고하셨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올 때 1번 출구에서 나와서 멀티캠퍼스까지 가는데 내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앞에 한 커플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멀티캠퍼스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손을 놓더라고. 온라인은 그런 재미라고 해야 되나? 전혀 없지. 가능은 하다? 저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그랬구나. 나는 아니라고.